아마 제일 많이 갔었던 한식집인데 주장 닭갈비 맛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맛이라서 한국 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었던 식당이에요. 좀 자주 찾는 스튜디오인데 성수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이것도 되게 집같이 예쁘고 우당탕탕. 아까 제가 차에서 졸았다고 역사 찍었어요. 그리고 컨셉이 나비여서 나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스프레소 네. 촬영 끝났다. 이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일본 식작전이랑 더문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더문이 좀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뭐 영화관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더문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이자 배우분인 디오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더 보러 갈까 진짜 생각 중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약간 우주 막 이런 거 좋아해서 유튜브에 우주 관련된 거 막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문을 봤는데 그 우주가 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우주의 넓은 그 공포감이 화면으로 너무 꽉 채워져서 잘 느껴졌어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봤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문구에서 신상 가방을 사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얘가 하트 모양이라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들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방송 때에도 흰색 가방, 분크 가방 정말 잘 들고 다녔는데 이 가방은 깔끔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 가방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도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파우치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얼굴형 관리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윤곽 관리도 가긴 하는데 해코지 분들에게 도움되실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한테 저 받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잘 받아요. 네? 진짜 잘 받으세요. 저... 아, 안 아파하고요? 네. 어, 진짜요? 원래 제가 압이 되게 센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나 약간 이런 분들 젊은 사람들 들어가면 저 싫어하세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고통을 즐겨요. 적성 완전 잘 찾으셨네요. 오고 싶었던 호암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차가 진짜 많은 걸로 봐서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우와, 호수 완전 예쁘다. 어디야? 이 두 갈래길 중에? 플라자 코스모스다. 너무 좋다. 집으로 한남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4시 44분. 이렇게 훈남 알바생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친한 동생입니다. 또 파스타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부담도 없고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 이렇게 열면은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좋아하는 파스타가 있는데 똑같은 파스타를 두 개 시켰습니다. 어? 내가 네모를 안 먹고 있었어. 미안. 파스타 이름이 뭐라고 했지? 파스타 이름이 뭐라고 했지? 파카파오 파스타. 파카파오 파스타. 아니, 스타트. 맞아, 이게 감지도 맛있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가 미용실을 가는데 클리닉이랑 염색을 하는 날입니다. 염색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염색한 당일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잠들어 버려가지고 사실 무슨 색으로 할지 결정도 못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밝은 색으로 빼고 싶은데 블랙을 먹인 상태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매트 브라운 약간 이런 느낌 하고 싶어요. 선크림은 이걸 발라줬어요. 꽃이 분들 혹시
집에서도 선크림 바르시나요? 전에 이제 에스테틱 다니면서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외출 안 하는 날에도 집에서 선크림을 꼭 바르고 있는데 자연광이랑 이제 형광등이 얼굴에 기미, 잡티, 주름을 이제 더 빠르게 진행시켜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3, 4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된대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진짜 한 두 번 정도는 집에 있으면서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 귀찮음을 조금 이겨내면 나중에 피부가 너무 좋을 테니까 해커지분들은 아이크림이랑 선크림만큼은 열심히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촬영할 때는 지금처럼 치고 선크림을 바르는데 원래 암마커튼 안 치고 세수하고 후다닥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치거든요. 저도 실행한 지 오래되진 않아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게 공복에 따뜻한 물 두 잔을 꼭 마시고 영양제를 다 챙겨 먹은 다음에 이렇게 선크림을 같이 바르는 것 같아요. 맥 행사를 가게 됐는데 컨셉이 약간 블랙 골드 화이트예요. 주문했었던 골드 색상 블라우스랑 블랙 탑이 있는데 배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다른 셋업으로 입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좀 단추 쪽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푸는 단추예요. 힘의컷 했어요. 사이드뱅이랑 힘의컷 둘 중에 너무 고민하다가 그 중간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머리 약간 좀 더 매트한 브라운으로 했습니다. 엔 11로 브라이트 존에 있는 좀 매끈하게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 단계 메이크업을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어요. 여기 바르기 좋죠. 여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닥토로 생각하는 촘촘하다라는 건 이 글로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쓰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클렌징 첫 번째. 아침에 생각날 때 얼른 건데요. 제가 이게 비상 상비약하고 똑같아요. 애들 뭐 아니면. 예쁜 민지랑 코스요리 먹으러 왔어요. 제가 방금 여기 음식점 이름을 물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어요. 시타코 색깔이 크다. 그러네. 나 작년 여름에 아팠네. 여름에 아픈 게 힘든 것 같아.
나도 딱 5일인가 병원에 있다. 근데 나 이번에 좀 약하게 왔어. 저번에 더 왔어? 진짜 크게 아팠나 봐. 코로나 다 다르잖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레집입니다. 친구랑 아까 저번에 이걸 시켰는데 이거 세트로 시킨 리필도 가능해서 이걸로 늘 시켰던 것 같아요. 허니버터랑 밀리 칼칼한 정도가 부와커리 정도 되시고요. 옆에 넘기시면 아 너무 좋아하는 커리집이 왔어요. 밑에 난이 깔려있어서 위에는 채소랑 채소가 깔려있어서 같이 먹으면 돼요. 닭다리 순살로 만든 치킨이세요. 와플라운이세요? 나 카레 찍어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한번 먹어보자. 57,600원에 되게 가성비 좋다. 아 진짜 맛있긴 한데 데이트 장소로 너무 추천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고 맛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근데 다만